13만 8,579명. 올해 6월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의 수로 전체 인구 중 비율은 12.1%입니다. 젊은 도시라지만 문제는 전 세계 도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불과 2년 뒤면 고령사회, 8년 뒤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울산시가 주거와 교통, 일자리 등을 총망라해 노인 정책을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2.1%로 2년 뒤 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기까지는 18년이 걸렸지만 울산은 12년으로 무려 6년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사회 또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고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노인 관련 인프라 시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구 남목 노인복지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2시립노인복지관이 설계에 들어가는 등 노인복지관만 18개로 늘어납니다. 또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은퇴자용 실버 아파트가 중구 다운동과 약사동에 들어서고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맞춤형 주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도 보강해 저상버스와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늘리고 노인 일자리 15,000개 창출을 위해 평생학습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이런 정책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한테 재난안전도시로 인증을 해줬죠. 그런데 오늘은 어르신을 잘 모시는 도시, 그냥 뭐 말로 잘 모시는 게 아니라 가지 시설면이나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과 부산, 제주에 이은 네 번째로 전 세계 41개국 천여 개 도시가 가입된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환경 변화에 편리하게 적응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야외 생활 공간과 실내 놀이 공간이 많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동에 편리한 교통 체계나 편리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노인을 위한 도심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당수 노인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